개판산 썩 엉달샘 농부가 있다. 오전엔 제빵사, 오후엔 농부로 하루 24시간 꽉 채워 살아간다는데. 직접 먹어보지 않으면 알 수가. 빵 굽는 농부 황선아 씨를 소개합니다. 충남 금산에 위치한 주인공의 가게. 네, 안녕하세요. 예, 네, 안녕하세요. 어서 오세요. 등장 포스부터 다른 두 사람. 이들은 조금 특별한 빵을 만들고 있다는데요. 지금 이게 특허받은 인삼이거든요. 인삼을 발효해서 뭐 아이들도 어른들도 더 좀 더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맛으로 좀 만들었어요. 인삼 식빵 들어갑니다. 반죽에 인삼을 넣어 만드는 일명 인삼빵. 어메나! 그 맛이 궁금해집니다. 이 빵은 타 지역 손님들에게 더욱 인기 만점이라 하네요. 아, 저희 현지 분들은 이런 빵 별로 안 좋아해요. 집 앞에 나가면 많은 파리바게트나 뚜레쥬 같은 프랜차이즈 빵들을 훨씬 더 좋아하시고요. 건강을 챙기시는 분들은 그래도 찾으시는 편이에요. 다양한 재료로 매번 새로운 빵을 연구하는 선학 씨. 이미 동네에선 유명하답니다. 인삼 식빵이 아주 맛있게 잘 구워졌어요. 인삼 향이 향긋하게 나고 있죠? 네. 그에 또 다른 야심작이 있었으니. 응? 아니, 근데 이번에 재료도 심상찮아 보입니다. 응? 깻잎을 갈아가지고 그걸 발효를 시킨 재료거든요. 보시면은 거품이 뽀글뽀글 올라오는 것들이 보이나요? 네, 요걸 가지고서 깻잎 스무디를 만들 때 얘를 조금 가열을 시켜야 돼요. 지역 특산물인 깻잎을 사용해 만든 깻잎 스무디.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만큼 맛이 좋다는데요. 더운 여름날 깻잎 스무디 한 잔 어떠십니까? 제가 빵집을 직접 한 거는 5년째예요. 어릴 적 빵집에서 일을 했던 선학 씨. 자신만의 레시피로 다양한 빵을 개발한 그는 손님들을 위해 건강한 빵을 만들고 있는데요. 이제는 발달 장애를 가진 둘째 아들과 함께 빵집을 운영하는 게 꿈이랍니다. 제빵은 잠시만 안녕! 오후가 되면 영락없는 농부의 모습으로 변신하는데요. 사람들에게 건강한 빵을 만들어주고 싶었던 선학 씨. 직접 재배한 유기농 밀로 만든 빵의 맛을 따라올 자는 없다카네요. 자신이 선택한 길에서 그 노력의 결과물이 서서히 빛을 발하고 있는 지금. 그의 몸은 무거워도 발걸음은 가볍습니다. 이제 우리도 빵 좀 먹자. 고생했어. 힘들다. 일한 뒤 먹는 음식. 꿀맛 아니겠습니까? 뭐 빵 만드느라 고생했어요. 뭐. 자, 스무디 색깔도 오늘 발효된 거 잘 나왔네. 아, 발효 잘 됐네. 깻잎이 발효가 잘 됐어. 다음엔 또 어떤 걸 연구하실 건가요? 느릅나무를 가지고서 만들어 보고 싶거든. 느릅나무가 항암 효과가 되게 좋대.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두 사람. 다른 사람들 만드는 거랑 다 똑같은 걸 만들고 싶지는 않아요. 저희만의 색깔이 있는 제품들을 그렇게 만들어서 꾸리고 싶고. 신랑 열심히 잘 옆에서 도와주는 거 하고, 이제 둘째 아들이 컸을 때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천천히 갈 수 있는, 옆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, 그냥 그렇게 행복하게 하루하루 사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. 조금만 더 기다리고 지금까지 잘해왔어. 고생했어. 그 어떤 선택을 하든 자신에 대한 믿음이 가장 중요한 법. 그의 빵이 늘 고소한 이유는 자신의 도전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?